2008년 연동교회 중등부 교사실. 새로 선생님이 한 분 오셨다. 빨간 하이힐이다. 짧은 치마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가인을 닮은 매섭고 두꺼운 아이라인. 새침한 커트 머리.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새로 오셨으니 잘 챙겨줘야겠다. 청년부 오빠가 같이 중등부 선생님 하자고 해서 중등부에 갔다. H.O.T. 이재원 닮은 애가 말을 잘 걸어준다. 이름은 정성균이라고 한다. 유머 코드가 맞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다. 새로운 선생님 이름이 최성은이라고 한다. 성은 누나는 무한도전 왕팬인 것 같다. 나도 그렇다. 덕분에 주일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박명수 아저씨 흉내를 내며 낄낄거렸다. 확실히 나랑 취향은 비슷한 것 같다. 꿈을 꿨다. 성균이랑 나랑 이야기하고 있는 꿈이었다. 그런데 참 요상한 것이 내가 성균이를 막 윽박지르면서 너 평생 내 편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물었다. 성균이가 마지못해 평생 내 편을 하겠다고 했다. 진짜 웃긴 꿈이었다. 최서원 누나한테 전화가 왔다. 에? 왜지? 사적으로 평일에 전화할 사이는 절대 아닌데. 다짜고짜 내가 자기 꿈에 나와서 자기 편을 들겠다고 했단다. 어이없었지만 뭐 알았어. 편 들어주는 게 어렵나 하는 심정으로 대충 대답했다. 2010년 연동교회. 작년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진짜 특이했다. 이름도 이기동인가? 이기둥인가? 하여튼 특이한 이름인데 덩치도 엄청 크시고 활발하시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다. 그런데 다짜고짜 나한테 너 신방과 다닌다며 영상 뭐 그런 일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셨다. 어차피 9월에 공익근무를 하게 되는 참이어서 6개월 정도 휴학할 예정이었으니까 경험삼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평소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아 애늙은이 소리를 자주 들었었는데 웬일인지 바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정성균이 키즈워십에 들어왔다. 매일 야근하고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빨간 추리닝에 모자를 눌러쓴 성균이는 다리에 털이 많다. 한 번은 자고 있는 성균이 다리에 청테이프를 붙여봤다. 미안했다. 성은 누나는 참 이상하다. 디자인팀 다른 누나 때문에 업무를 덤터기 쓰고 막차가 끊길 시간까지 야근을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묵묵히 디자인을 끝마쳤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왠지 마음이 아팠다. 정성균이 날 좋아한다. 티가 팍팍 난다. 내가 좋아하는 책도 사주고 공짜표가 생겼다며 뮤지컬도 보잔다. 난 원래 철벽녀지만 정성균은 키가 크니까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좋아하는 티가 안 나게 아침에 사무실에 일찍 나와서 성은 누나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를 사서 책상에 올려놓았다. 또 괜히 한 번 더 엮이고 싶어서 교통카드 다 있으면서 차비를 현금으로 빌렸다. 돌려주면서 고마웠다고 뭐라도 하나 더 선물하려고. 연애 경험은 많이 없지만 나 좀 잘하는 것 같다. 정성균이 고백을 했다. 모친은 피아노를 연습해서 노래를 불러줬다. 손이 덜덜덜 목소리도 덜덜덜 너무 귀여웠다. 2012년 7월 목사님이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미국인 목사님이 태국에서 미디어 스쿨을 운영하는데 나보고 거기에 다녀오면 좋겠다고 하신다. 학비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이미 그 과정을 졸업한 로스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래저래 그 과정에 대해 알아봤다. 2012년 8월 부모님 사이가 심하게 틀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와서 서로에 대한 미움을 나에게 쏟아낸다. 부모니까 자식에게 숨겨왔던 지난날의 치부들이 하나 둘 드러나는데 배신감, 분노, 증오, 서러움 등 여러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졌다. 오랜 시간 묵혀온 상처가 손댈 수도 없이 곪아 서로는 물론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아픔이 되어 돌아왔다. 23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울며 밤거리를 걸었다. 너무 힘들다. 티내고 싶지 않은데 성은은 내 기분을 정말 빨리 파악한다. 자꾸 물어오는데 더는 둘러대기로 넘길 수가 없었다. 부모님 사이를 중재하려는 노력은 편들기로 매도되어 버렸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려버리는 두 분 사이에서 참 많이 힘들다. 어떻게든 갈라서는 건 막아보고 싶다. 그런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너무 지치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든다. 목사님의 제안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2012년 9월 고민 끝에 태국행을 결정했다.
복학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뭐 한 가지라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다. 막상 먼 길을 떠나와 태국에서의 학기가 시작됐는데 집 생각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기도만 시작하면 엉엉 울었다. 여기 계신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얘는 분명 사연 있는 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가정,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정에 대해 묵상하게 됐다.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교회선 집사님의 어린이부 부장까지 하신 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거기서 만난 목사님 내외 그리고 한국인 누나와 미국인 남편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내 눈물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었다.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 그게 정답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는 어떤 목사님의 주례사처럼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만큼 중요하고 대단한 사역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국에 간 성균이에게 카톡이 왔다. 결혼하잔다. 알겠다고 했다. 쉐리 사모님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또 부부가 재능을 모아 멋진 영상을 제작하고 태국까지 와서 젊은이들 교육에 힘쓰는 은혜 앤드류 가정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쯤에서 결혼 사진을 한번 보자. 보여주세요. 목사님을 따라 세계 곳곳을 다녔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었겠지만 나 스스로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목사님을 따라 세계 곳곳을 다녔다. 외국 생활이라는 게 어렵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점점 그려진다. 육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이 오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까? 등등 생각들을 하나둘 맞춰 나갔다.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다.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 가정에 대해 더 기도하게 되었다. 진짜로 한번 나가서 살아보자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됐다.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의 경험의 폭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어졌다. 우리는 캐나다로 가기로 했다. 2017년 3월 캐나다 준비를 막 시작했을 때 대충 올해 안에는 나가겠다라고 생각했다. 7월에는 그간 지냈던 집을 처분했고 이후로는 캐나다 갈 준비를 함께 시작한 동갑내기 친구네 부부집에 신세를 지기로 했다. 10월에 와서 신체 검사 결과를 캐나다로 보냈는데 병원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왔다. 어떤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혹여 캐나다 이민국에서 재검사 요청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비형 간염 보균자라 군입대 신검 받을 때에도 6개월에 걸쳐서 수차례 재검을 받았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미뤄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신세지고 있던 친구네의 사정으로 늦어도 13일까지는 우리 짐과 거처를 정리해야 했다. 친구에게 부담을 주기가 어려워서 예정보다 빨리 짐을 썼다. 경아 누나와 영석이 형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가 마련됐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미뤄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됐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비자가 발급됐다고 연락을 받았다. 11월 말쯤에 나가면 되겠다고 둘이 의견을 나눴다. 그런데 고용주분이 자기가 전반적으로 도와주고 차를 태워 서류 작업이며 은행 계좌 개설, 집 계약 등등 업무를 봐주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11월 말에 본인이 미국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혹시 조금 더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얘기를 했다. 그분이 얘기한 희망 날짜 역시 11월 13일이었다. 나는 이 소식을 목사님께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다.
갑작스럽지만 13일에 출국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잠깐 기다려봐 하시더니 라인으로 사진 하나를 보내셨다. 2주 전에 우리 비행기 표를 임의로 예약해 놓으셨는데 그 날짜도 11월 13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가는 날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만 몰랐었나 보다. 이쯤에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여유 있고 살기 좋다고는 하지만 아는 사람 없는 추운 땅, 전혀 해본 적 없는 경험들은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물론이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우리 가정을 위해 준비하셨으리라 믿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